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또 개별적으로 올라와 주신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을 통해서 한번 또 다른 질문들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페이스북 질문에 선정되신 분은 저희가 이제 피언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CC크림 뭐 이런 그 킷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킷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자, 어떤 분이신가요? 아, 조경설님이시네요. 어느샌가 목주름이 너무 깊어졌어요. 목주름 없애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목주름은 진짜 없애기 어려워요. 목주름은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얼굴보다 목주름을 더 잘 관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생기면 수술로도 잘 없어지지 않는 게 목주름이기 때문에 생활습관에서 오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선천적인 이유하고 생활습관에서 오는 거. 생활습관은 이제 자는 태도, 자는 모습, 자세에서 많이 오는데 베개를 너무 높게 하거나 낮게 했을 때 아니면은 뭐 잠자는 그 자세가 너무 안 좋았을 때 그럴 경우에 목주름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은 있는 걸 없애긴 되게 어렵고요. 예방하는 방법은 스트레칭. 저는 스트레칭을 베스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름과 보습과 탄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목 스트레칭 있죠? 이쪽으로 이 왼 오른쪽이 당길 정도의 스트레칭 그리고 왼쪽도 당길 정도의 스트레칭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뒤로 악소리가 날 때까지 쭉 당겨주시는 스트레칭을 매일 아침 전 밤에 자기 전에 하시면은 주름이 예방이 되고 그리고 목에도 다 화장품 바르세요? 보습 제품? 선 제품 바르세요? 목에도 보습, 모이스처라이저하고 제가 써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다 바르셔야 돼요. 목에도 써니,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름을 만들게 되고 피부를 약하게 만들고 노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왜 그 4, 50대, 여러분도 아시지만 4, 50대 됐을 때 스타 연예인들이 얼굴은 팽팽한데 목주름 많은 스타들은 목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뭘 해도 시술을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보기 흉해요. 그냥 지금부터 목관리, 주름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역시 해답도 스트레칭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하고 갈까요?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한번들 아까 다들 뒤에서 하시던데 한번 계속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현장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여러분, 오! 예, 제일 빨리 드셨던 저 전투적인 저분께 한번 질문의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하얀 자켓 입으신 분에게 예, 기회를 용기 있는 자가 역시 질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글의 사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타일의 모험을 하고 싶은데 좀 확신을 얻고 싶어서 질문을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마가 너무 넓어서 뭐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하면 이렇게 옆에 사람이 흠칫 놀랄 정도로 예, 뭐 가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마를 보이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겠다. 근데 오늘 저도 그렇지만 이마가 넓어서 앞머리를 28년째 열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끔은 느끼거든요. 올백을 하고 싶다. 왜냐면 그런 분들 피안정 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상쾌해 보이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근데 오늘 이렇게 피안정 님 뵈니까 아 저도 이 정도면 나도 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네, 그렇지만 뭐 주변에서는 그냥 내리고 다녀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피안정 님이 보시기에 괜찮다라고 하시면 저도 도전해보고 싶은 확신을 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까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지금 초면인데 너무 네. 한번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서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아, 제가 피언정님을 향해서만 임신하고 계신 분 없으시죠? 조심하시고 저를 보고 자신감을 얻으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서른을 이제 맞이해서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렇지만 피언정님의 어떤 확신을 주시면 더욱 믿음을 갖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괜찮으신가요? 아, 네. 저까지 떨리네요. 사진 잘 찍어주세요. 근데, 네, 근데 솔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아니면 그냥 우리만의 잔. 다 그래도 5초는. 까고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바로 내리시면 안 되고요. 5초 정도. 근데 사진을 꼭 찍어야 되는 건가요? 아, 저희가 용기 없으신가요?
보고 오케이 하시면 뿌리고 오케이 안 하시면 저희가 회수 뭐야 지우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네. 더 넘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이나요? 봐줘 주세요. 저 봐주세요. 가까이 오시겠어요? 네. 이마가 되게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마가 넓은 건 사실이에요. 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네. 사실인데 밉지 않아요. 이쁜 이마예요. 근데 넓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오픈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픈을 하실 때 약간 한 7대 3 정도의 비율로 오픈을 하시면 어떨까? 70%만 가르마를 7대 3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이쪽보다 오른쪽이 쪽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비대칭이군요. 그래서 이마 모습은 굉장히 쉐입이 예쁘기 때문에 몸땅 올리시는 것보다는 한 7대 3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더 조금 단아하고 깔끔한 이미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얘기하셨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70%만 일단 공개하시라고 하셨잖아요. 단계적으로도 완전 100% 오픈은 정말 안 되는 건가요? 딱 70%까지만 평생을 하고 살아야 하는 정도의 이마인가요? 일단 제가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아, 네. 100%는 네. 네. 그녀의 추천입니다. 70%만 공개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